안녕하세요. 저는 수민입니다. 제가 이제 유튜브를 한지 벌써 이제 오래됐는데 막 생각처럼 부지런하게 하지를 못해가지고 이제 몇 개가 올라가 있는 그런 상태예요. 근데 어쨌거나 지금 유튜브를 앞으로도 계속 할 거라서 오늘 이것저것 좀 정리하는 것도 있고 또 제가 오늘 낮에 동국대학교 특강을 하고 왔어요. 아티스트로서 어떤 것을 준비하느냐 뭐 이런 것들에 관한 특강을 했는데 그 특강을 하면서 느꼈던 점과 그리고 실제로 그 특강 요약본 그거를 지금부터 이제 얘기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드디어 구독자가 100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100명이 된 기념으로 이것을 또 준비를 한 거기도 해요. 그동안 이제 비화라면 비화인데 그동안 이를테면 뭐 저의 성공이라면 지금 제가 성공을 한 거거든요. 근데 성공 비결이라든지 그런 거를 주로 얘기를 막 이렇게 까놓고 하진 않았는데 이번 기회로 이것저것 자료 준비한 거랑 합해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게요. 저는 지금 네이버에 전수민이라고 검색을 하면 그 메인 이제 한국화가 전수민으로 떠요. 그래서 거기 보면 화가 겸 수필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면 수필을 책을 벌써 두 권을 냈기 때문에 그렇게 돼 있는데 제가 그 한국 화가가 되고 점점 이제 성장했던 배경을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빈농의 둘째 딸로 태어났어요. 집에 시골에서 이제 농사를 지으셨고 정말 이제 그 어떤 지방의 이제 시골에서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학교를 지방대를 나왔어요. 근데 그것도 처음부터 간건 아니었고 직장 생활을 하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들어가서 했는데 처음에는 뭐 이렇게 돈이 있는 상태가 아니어가지고 합격을 하고 기숙사 생활을 했었어요.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근데 그 통금 시간 때문에 저희는 학교 기숙사 통금이 12시였거든요. 그래서 그 통금 때문에 그 친구들이랑 같이 이제 집을 구해서 이제 생활을 했는데, 나중에 이제 성적을,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원래 공부를 잘하던 타입은 아니었지만, 미대에서 하는 공부는 좀 열심히 해서, 제가, 장학금을 받고 대학원을 진학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사실 꼭 학교를 가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학교를 가서 좋은 점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이가 어느 정도 있으신 분들은 학생이 나이 제한이, 공모전 같은 게 나이 제한이 있거든요. 그래서 학교를 다니게 되면 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보통 뭐 30살이 넘게 되면 낼수 없는 공모전들이 있는데 학생이면 그런 거와 상관없이 내거든요. 그렇다 보면 이제 그런 기회를 누릴 수 있죠. 그래서 뭐 여기저기에 어떤 학생이어서 가능한? 또뭐 하다못해 아르바이트 방문 과외 하는 것도 학생이면 그게 불법이 아니에요. 보통 개인 교습자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신고를 하지 않고도 그걸 얼마든지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학교 다니면서도 아르바이트를 했었고 또그 졸업을 하고 나서도 가르치는 거를 대학원 휴학을 하고 대학원을 다니고 하면서 계속 활동을 했었습니다. 오늘 이제 뭔가 학교 동국대학교 수업을 했었는데 동국대학교 학생들 굉장히 똘망똘망 하시더라고요. 지금 수시 기간인데 40명 뽑는데 800명이 지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사실은 입시 미술을 엄청 열심히 해서 이제 달리잖아요. 근데 입시 미술을 하고 대학만 가면 이제 다될 것처럼 하지만 사실은 대학을 가고 졸업을 하고 나면 다시 처음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보통 입시를 하게 돼서 미술 대학은 있지만
화가라는 직업은 별로 인정을 해주지 않죠. 그래서 은행이나 이런 데서도 신용카드 발급도 잘안 되고, 그래서 각자가 뭐 다른 애들을 가르치거나 이런저런 일들로 그 벌이를 해서 그 이제 뭔가 가르치고 있으면 과외를 하거나 뭐 이런 직업으로는 카드 발급을 할수 있지만, 그냥 순수하게 화가라는 직업으로는 그 인정받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렇다 보면 1인 기업이라는 생각으로 계속 활동을 해 나가야 되는 거죠. 아까 얘기했다시피 저는 빈둥이 둘째 딸로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돈도 없고 백도 없고 사실 또 지방대였기 때문에 좋은 학교로 나온 것도 아니었어요. 근데 학연 지연이라는 거가 많은 이제 뭐 비리들이 터지면서 미투 사건도 있었고 각종 비리들이 터지면서 실제로 뭔가 그 화가로서의 어떤 위치를 잡는 게 학연과 지연은 이제 더 이상 상관이 없게 됐죠. 그래서 1인 기업처럼 자기 1인 마케팅, 그리고 1인 뭔가 내가 나를 이렇게 많이 알리는 그걸로 인해서 화가로서 이제 그 입지를 굳히게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만큼 되는 데 있어서 가장 효과적으로 제가, 효과를 봤던 거는 단연 SNS입니다. 그래서 그 SNS를 활용하는 거는 저는 처음 시작했을 때는 싸이월드부터 시작을 했었어요. 싸이월드 예전에 이제 싸이월드 한참 유행할 때막 도토리 사고 그럴 때 그때 투맵남 투맵녀에서 오늘의 이렇게 이슈가 되는 걸 뽑는 걸 했었는데 제가 투맵녀가 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날 홈페이지에 방문하는 방문자 수가 몇만 명막 이렇게 달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싸이월드에서 굉장히 자연스럽게 그 다음에 블로그로 넘어갔는데 그때 파워 블로거가 됐어요. 그래서 막 광고 문의 같은 것도 많이 들어왔었고 또 블로그를 통해서 작품 판매도 했었고 전시를 열면 그 엽서나 이런 것들을 우편 발송하지 않아도 전시에 대해서 알리게 되면 바로바로 오는 시스템이 됐죠. 그리고 나서 굉장히 자연스럽게 페이스북으로 넘어갔어요. 근데 페이스북은 만약에 뭐 좋아요, 라이크가 100개면 1000명이 본다는 통계가 있대요. 그렇다 보니까 그 라이크 수가 점점 늘어날수록 나에게 관심이 가고 내가 관심이 가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역할이 잘 만들어져서 그 굉장히 유대관계가 친밀해요. 그리고 실명으로 된다는 이점이 활동을 하기 때문에 좀더 믿음이 더 강한 것 같아요. 하지만 페이스북은 검색 유입이 되지 않아요. 검색창에 그러니까 페이스북에서 아무리 유명해도 검색을 해도 그게 유입이 안 되기 때문에 똑같이 뭐 네이버건 다음이건 그런 블로그 활동을 하면서 같이 병행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지금도 이제 페이스북이 거의 이제 끝물이라고 해야 되나? 페이스북을 사용하는 그 빈도가 점점 줄어들어서 지금은 이제 1인 미디어 시대가 됐고 또 유튜브가 굉장히 대세이죠. 그렇다 보니까, 그래서 저도 이제 유튜브를 시작을 하기는 했어요. 사실 뭐 시작하면서 별 기대는 없습니다. 그냥 꾸준히 아티스트로서의 나를 알리는 거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뭐 싸이월드 시작할 때도 그랬고, 네이버 블로그 시작할 때도 그랬고, 뭐 페이스북 할 때도 그랬고, 좀 시작은 뭐, 그러니까 몇분 봐주시면 참 좋겠다? 뭐 그런 생각이었고, 뭐 그렇다 보니 지금 그냥 유튜브 하는 것도 생각보다 이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편집하는 것도 되게 어렵고 뭔가 혼자 주절주절 얘기하는 것도 되게 어렵고 그렇지만 재미는 있었어요. 왜냐면 제가 아는 사람도 있지만 잘 모르는 사람도 지극히 이제 저에게 관심이 있어서 저를 구독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분들은 나에 대해서 뭐가 궁금할까? 그 생각을 했고 현재 제가 있기까지의 어떤 배경을 얘기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오늘 이제 이것저것 제가 저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봤거든요. 지금 앞에 있는 거는 이제 이거 미국 전시 때 1월 연하도 전시를 했었는데 미국 전시 때이 전시를 통해서 사실은 제가 네이버 검색 유입이 됐었어요. 그때 미국 전시를 함으로 인해서 많은 신문에 났었고, 신문이 거의 뭐한 30건? 복사해서 붙여넣기 식으로 너무 많은 기사가 났었거든요. 그러면서 조금 저를 알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미국 전시를 갔던 것도 그 한,
아는 작가님 소개에도 있었지만 정식으로 포트폴리오를 한국 워싱턴 DC 한국문화원에 제출을 했고 청년 작가로 초대가 돼서 그때 갔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각종 이제 해외와 국내 전시를 18번 정도 했는데 그 18번이 단한 번도 돈을 내고 개인전을 한 적이 없어요. 다 초대전, 100% 초대전으로만 진행을 해왔거든요. 근데 뭐 그게 뭐 제가 실력이 좋아서 잘나서 이게 아니라 매번 많은 노력들을 했고, 항상 뭔가 자료를 준비를 했었고, 전시가 들어오면 바로 승낙을 해서 바로바로 진행을 하는 그 시스템을 계속 스스로 관리를 해왔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일단은 돈이 없었어요. 돈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초대전 기회를 많이 엿보고 있었죠. 그냥 뭐 포트폴리오도 준비를 했고 늘 이제 언제든지 뭔가 작품 전시를 할수 있도록 작업도 많이 해놨었고 뭐 그런 이유로 할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3년 전부터는 중국에 전시를 하고 있어요. 이게 중국 처음에 이제 1월 모란도인데 이 작품을 가지고 중국에 진출을 했고 샤먼에 진출을 했고 그때 이후로 지금 3년째 나가고 있고 올해 이제 2019년 12월에는 광동 아트페어를 나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뭔가 꾸준히 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이만큼 뭔가 성장하게 된 배경이 뭐냐.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연코 저는 SNS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구상에, 그러니까 이 한국에, 딴뭐 멀리는 잘 모르겠지만 이 한국에서 돈 없고 백 없고 뭔가 할수 없어서 근데 하지만 재능은 있어서 계속 꾸준히 작업을 하고 싶어 하는 그런 화가분들이나 기존의 예술가분들은 꼭이 SNS를 잘 활용하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뭔가 얘기를 하고 나면 간단한 뭐 홍보 영상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제 다른 유튜브 유튜브 그 목록에 보면 나와 있어요. 그것도 이제 검색해서 한번 봐주시고요. 뭐랄까. 아무에게나 뭐 저를 꼭 구독해 달라고 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제 이야기가 앞으로의 이야기가 궁금하고 어떻게 성장해 가는지 한번 지켜보고 싶으신 분들은 꼭 구독하고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